창세기 2장 15,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부분.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네. 이제 차례차례 가면서 정말 진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주기 위한 장치. 예, 또. 따먹으라고. 먹으라고 심어 놓은 나무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먹고 나서 그들이 이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원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후손들이 다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원죄, 씻을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그런 교리입니다. 교리. 원죄론이라고 하는 교리죠. 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죠? 그렇죠. 실수하신 거죠. 네. 죄를 짓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짓도록 그냥 허용을 하신 거니까 아니면 지을는지 안 지을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사람이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실패한 것을 다시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보통 교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머니는 지금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끄떡끄떡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알아들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네. 그렇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이제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를 심어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걸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렸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냈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또 그 죄값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배운 것이 보통 우리가 배웠던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릴 거라고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윤곽이 나올 거예요. 이제 윤곽이. 예. 하나씩 한번 봅시다.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사람이 정말 따먹으면 안 될 거라면 숨겨놓든가 후미진 데다 놓다든가 그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이는 중앙에다가 딱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잘 보이는 곳에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9절에서는 17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나무가 두 나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그런데 사실은 하나라고 그랬죠? 네,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각종 나무의 열매 할 때, 네네. 각종 그것도 네. 원래 이렇게 한글 이걸 문법으로 보면 복수잖아요. 네네. 종대로. 네. 그러면 원래는 어떤? 그렇지, 예, 그렇죠. 일단은 그 나무가 예표하는 게 뭘까요? 나무가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선한 나무로 있더라가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건데, 그러면 그 나무가 생명나무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고 선한 나무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표를 하고 있어요. 일단 생명나무는 뭘까요? 생명나무. 그걸 먹으면 내가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생명책. 그렇죠? 그 생명책을 지금 생명나무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생명책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예. 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자체가 율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이것은 해야 할 거,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거,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게 선악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태어난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외 없이. 근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죠. 생명나무를 먹게 해서 그렇게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존재 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그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성경책을 보잖아요. 보는 것처럼 일단은 하와가 그 선악나무를 볼 때 선악과로 보였듯이 우리는 율법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아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교훈으로 받게 된다고요. 그게 선악과의 기능이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율법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내가 율법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모른다고요. 모든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는 몰라요. 그러면 누가 그걸 어떻게 해줘야 그 눈을 뜨게 될 수가 있을까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켰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왜?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이 이러니까 그 계명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자기에게 오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사망의 법으로 행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이제 그때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니까 죄는 살았고 자기는 죽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이제 쭉 더 다음 주, 다다음 주 돼야 되겠지만은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눈이 밝아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생명이 잃었다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 전 단계라고 해요. 그 전 단계. 율법의 눈이 밝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을 만나기 전 이야기라고 해요. 그게. 근데 그 전에는 뭘까요? 그럼 따먹기 전에는. 쉽게 말해서 자연인, 교회 가기 전에. 교회 가기 전에는 그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그냥 살다가 그 무법이라고 그랬거든요. 무법. 무법으로 살다가 교회 가니까 이제 법을 받잖아요. 법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법이잖아요. 주일 성수 잘해라, 뭐 잘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눈이 밝아진 상태라고 해요. 그게. 그러면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잘 지키려고 하고 그 상태가 뭔가 하면 그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헤어입은 상태예요. 그게. 그걸로 가리는 거예요. 잘하면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하라는 거 잘하면 가려지고 하지 말라는 거 잘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드러나지 않죠. 그런 얘기는 그때 가서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나무가 나무 이야기를 이제 좀 더 하게 되겠어요. 16절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신 최초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뭘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 율법이지.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예.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면서 17절에는 뭘 따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러죠? 예. 그 자체가 율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언급하신 그 율법이에요. 명령이죠. 근데 이 약속은 뭐 먹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번역대로 보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17절까지 같이 봐야 되겠죠.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뭘 먹으면 죽는 걸로 돼 있죠? 그렇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으면 죽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일단은 나무의 열매라고 여기 돼 있죠.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열매는 없어요. 열매자리는 없어요. 열매를 이제 페리라고 합니다. 미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미페리. 미페리는 열매예요. 행위의 열매. 열매인데 17절에서는요. 17절뿐만이 아니고 계속 뱀이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열매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나무의 에츠, 단수, 나무의 단수, 에츠라는 그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걸 염두에 두고요. 16절 보면 각종,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있죠? 각종,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나무의 열매, 각종 나무의 열매 그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이 각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콜인데 콜 각종이라기보다는 모든 것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각종이 아니고 모든 것.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각종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열매도 없어져야 돼요. 모든 나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나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무의 모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 그 나무의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확 달라지죠. 하나님은 그 선악과 생명나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열매를 먹으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먹으라는 얘기는 뭘 먹으라? 나무를 먹어라. 나무를 먹는데 이제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먹어라.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째로 먹어라. 그리스도를 통째로 먹어야지 그리스도의 어떤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리스도를 내가 먹잖아요. 그러면 나에게서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리스도의 열매를 먹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 이야기는 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 끝에 보면 또 임의로 먹되라는 말이 있죠. 임의로. 그럼 임의로 먹으라고 하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각종 나무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 저 나무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어도 좋은데 이것은 따먹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임의로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없고 먹어라고 하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먹어라고 하는 단어 요 단어만 두 번 쓰여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임의로가 아니고요. 먹어 이렇게 돼 있어요. 먹어 그냥 먹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어를 두 번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강조법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먹기는 먹는데 먹을 것으로 먹어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말고 무엇으로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네. 그 나무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생각하면 돼. 성경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걸 선악으로 알게 하는 율법으로 먹지 말고 생명으로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도 않고요. 그냥 먹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16절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16절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다시 번역을 해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에 있는 한 나무의 모든 것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 나무의 모든 것을 먹을 것으로 먹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7절로 한번 가보죠. 17절을 보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가 참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요. 원어에 그 단어가 있는데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어요. 아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계속 가면서 보면은 그런 데가 많아. 일단 그 이 17절에서 빠진 게 뭐냐면은요.
전치사 민멘누키라고 하는 단어예요. 민멘누키가 뭐냐면 무엇무엇으로부터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무엇무엇으로부터는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빠졌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제외하고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걸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고 먹어 이런 얘기예요. 좀 복잡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고 그것을 제외하고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먹지 말라는 뭘 먹지 말라고 한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마 그런 얘기고 먹는 날에는 그럴 때 그 앞에 민멘누가 또 붙어서 생명나무로 먹는 날에는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좀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고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말고 먹으면인데 그럼 뭘로 먹는 거예요? 그렇지. 생명나무는 여기는 등장은 안 했지만 그 두 나무가 지금 같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 율법으로 안 보고 생명나무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선악나무로 먹지 말고 생명나무로 먹으면 이런 얘기라고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그렇지.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꽂혀 있거든요.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봐봐요. 17 끝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반드시는 없어요, 또. 그냥 죽음이에요. 예. 죽음이 두 번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트. 예. 무트 타무트 들어보셨죠?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가 정확하게 모트 타무트 이렇게 돼 있어요. 모트는 무트인데 이게 한글도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발음이 달라지듯이 히브리어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모트 타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를 잘 이제 알아들으면 돼요. 타는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제일 끝에 단어가 타브예요. 타브. 응, 그 타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부가 뭐냐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응?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으면은 너 여기서 죽어. 숨이 멎어서 그냥 죽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언가 다른 죽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모트 타무트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면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더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70인역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70인역 성경.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예, 그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의 학자들을 불렀어요. 70명을. 이 성경에 정통한 히브리어 헬라어를 완벽하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학자들을 70명을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진짠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전승에 의하면 70개의 방에 각각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이 토라를 주고 너 번역해봐 헬라어로. 그렇게 해서 70명이 다 번역을 한 거예요. 해서 딱 비교를 해보니까 한 자도 안 틀리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는 거예요. 70명이. 그래서 그게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었던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무트 타무트 이 부분을 다나토스 들어봤죠? 다나토스 아포드네스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트 타무트 죽음인데 하나는 앞에 건 다나토스 그다음에 아포드네스코인데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포드네스크도 이 다나토스의 동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그 죽노라가 이 아포드네스크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진리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죽음,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뭔가 내 안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존재가 죽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게 무엇이 죽는다는 걸까요? 무엇이 죽으면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옛사람 속사람 세 사람 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렇지, 옛사람이 죽고 다시? 그렇지, 그렇지. 그 선악의 율, 그 패러다임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게 죽고 새로운 하늘의 가치관, 새로운 새 생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악계 나무를 먹으면 죽겠어요? 어떤 나무를 먹어야 죽을 것 같아요? 그 죽음을 죽으려면.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걸로 먹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민멘노키라고 하는 무엇 무엇으로부터는 제외하고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뜻이 없어져 버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번역이.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제외하고 먹어라. 그렇게 먹으면 모트 타무트 죽기는 죽는데 완성으로 죽는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죽기는 죽는데 타무트 완성으로 죽는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가죠?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 그루는 한 그루의 그루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면서 무슨 나무? 생명나무이고 율법나무이면서 또 뭐가 될까요? 율법의 나무이면서 생명나무, 아니 진리의 나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율법은 저주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저주. 저주의 나무이면서 은혜의 나무. 네. 그 십자가는 누구에게는 저주의 십자가가 되죠. 십자가. 그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그냥 죽는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어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나. 그지. 은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십자가에 달려서 내 율법으로, 선악으로 판단하는 모든 그 가치관, 기준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나는 거, 부활이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이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그 형제의 티를 보면 내가 잘못 지적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들보가 뭔가 하면 선악의 기준이라고요. 율법. 율법의 기준이 그 들보예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들보가 이제 재해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치관으로 보게 되냐면 생명의 기준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생명의 기준으로만 보게 돼 있다고요. 저게 생명이냐 아니냐를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 가치관이, 옛날 가치관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다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뉴스를 봐도 그렇고 어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가 자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선악과의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는지. 아, 그게 선과 악은 맞는데 그게 사실은 다 악이다. 네가 선하다고 부르짖는 것도 사실은 악이야. 왜? 절대적인 선은 이 땅에는 없거든요. 그 선을 행하는 것 자체로서 자기의 어떤 의의를 챙겨가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악이에요. 그게.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점점 열려지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돼 가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 처음 할 때 기억나는데 그 마가복음 끝장인가에 보면 뱀을 집으니까 뱀이 어떻게 돼요? 독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한번 볼까요, 오늘?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일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네요. 네, 마가복음이에요. 16장. 찾았어요?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한번 읽어주시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여기서 세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데. 정죄. 정죄가 카타크리노예요. 그래서 이게 비판이에요, 비판.
판결, 비판. 형제를,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그냥 뭐 이렇게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판결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내가 심판을 내리는 거야. 내 눈으로.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결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고 태어나면. 그러니까 모든 그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된다니 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여기서 이제 표적은 세메이온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인이 나왔다고 그랬죠. 세메이온. 표적이 이제 따른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은. 근데 그 믿는 사람이 따르는 표적을 쭉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은 여기서 이제 악한 영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두 마음.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어 있는 마음. 선과 악으로 여전히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두 마음. 그 상태. 그게 이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카다로토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카다로토스 푸뉴마. 더러운 푸뉴마.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쫓아낸대요. 당연히 쫓아내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 두 마음 율법을 우리는 이제 자꾸 진리에 의해서 내 안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 표적이 보이냐 이거예요. 나에게서. 보이죠? 우리 초롱님 그게 보입니까? 그동안에 어때요?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아, 기존에 있던 그런 알고 있던 어느 틈에 그래도 다시 옛 그 습관처럼 예. 하고는 있는데 어느 틈에 들어가 있는데 아닌 걸 아니까 쫓아내며 이게 이제 자유를 얻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쫓아내서 자유를 얻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면 돼요. 새 방언 이게 글로사예요. 방언은 글로사는 사실은 뜻이 없는 말이에요. 그냥 혀라는 얘기거든요. 혀.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할 때 그 혀가 글로사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지 방언 자체가 성령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이 방언 자체 글로사는 이 뜻이 없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냥 소리인데 새 방언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뜻이 있는 새로운 방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뜻이 없는 방언이 어디에 속할까요? 똑같이 율법. 율법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그 뜻이 없는 비진리의 언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고 새 방언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며라고 할 때 그 말이 날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날레오는 레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레마. 레마 알죠? 이 겉뜻, 속뜻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속뜻. 겉에 있는 그 내용 표면적인 표피적인 그 말씀이 아니고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그 흐르는 레마 그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 말을 새 방언을 말한다 할 때 그 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뱀을 어떻게 집어올리며 그러니까 믿는 자가 뱀을 집어올린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진짜 뱀이겠어요? 믿는 사람들 앞에다가 그럼 뱀 한 마리 놓으면 집어 올리나 못하나 이렇게 보면 알겠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뱀도 역시 그 율법
두 마음, 귀신, 그거라고요. 우리가 태어나면 율법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가 뱀으로 태어났는데 이 뱀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구리뱀으로 달린 거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그 사고방식,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뱀을 집어올리며라고 되어 있어요. 집어올리는 건 뭐냐면 풀어준다 그런 얘기, 해방시키다. 뱀으로 온 나를 해방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자는 해방을 당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집어올린다는 의미가 해방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 독이 다나시모스라는 단어예요. 다나토스에서 왔어요. 진리의 죽음. 그러니까 독은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 독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가 없죠. 진짜 독은 우리를 해를 끼치잖아요. 죽이잖아요. 진짜 죽이잖아요. 그 율법은 우리를 진짜 죽여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독, 다나시모스는 예수님이 하나 아버지가 준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우리가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해가 될까봐. 해가 될까봐 두려워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로 지어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율법이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럼 안 다니는 것이 이제 진리라고 치었을 때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두렵잖아요. 왜?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걸 지켜왔는데 그걸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아, 하늘에서 벼락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예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그 사고방식과 행동이 젖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죽는다는 것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어도요, 실제로 내가 그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다 해방시켜주는 것이고 자유를 주는 건데 그 자유를 스스로가 속박을 한다고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섬기는 게 좋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렇게 불안해요,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하라는 거 해야 되고 막 지키라는 거 지켜야 내가 편하지. 오히려 그걸 안 하고 있으면은요 불안증에 걸려요. 근데 진리는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그런데 이제 한 1주, 2주, 4주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그게 좋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 과거에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끊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진리가 좋은 거예요. 복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을 마셔야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그 독을 마셔서 죽으면 해를 받지 않는데, 해를. 그러니까 이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좀 독국물이 있어도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음식도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한 거예요. 들으라.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듣기만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럼 또 이제 안수기도 생각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이 병든 사람도 진리를 모르고 그 율법으로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병든 자예요, 그게. 예. 그러면 손을 얹는다는 것은 항상 오른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 진리의 손을. 진리의 손.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주는 게 안수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것은 그것을 표현한 어떤 그 모형이라면 진짜는 손을 얹는 게 아니고 진리를 설파하는 거라고요.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낫죠. 진리를 가르쳐 줘야 그 율법에서 떠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손만 얹으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어요. 그럴 때 누구를 보내요? 예,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은혜. 그렇지, 은혜. 잘 아시네요. 그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그를 보내서 안수하니까 이제 눈이 떠졌잖아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가서 다짜고짜로 안수만 한 게 아니냐고요. 무언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표현된 뭔가 이야기는 짧게 돼 있지만, 엄청 짧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더 길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아나니아가. 복음을 알고 있는 아나니아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드디어 이제 진리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빛으로 만났다고 해서 바울이 순간적으로 복음을 알게 된 게 아니라고요. 진리를 알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기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전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뭐죠? 두루 다름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스로 이렇게 살아나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3년간 또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지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안수만 하면 다 알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의 말씀 다시 돌아가서 에덴의 그 나무, 동산에 있는 나무, 그 나무를 심어놓은 이유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람의 원 상태, 누구든지 태어나면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심어놓고 그 땅적인 내 생명을 죽이고 새로운 하늘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 용도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이 두 나무로 보이는 그 한 나무를 에덴 동산 정 가운데 심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한 것도 아니고 원죄의 근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복음으로 써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진리로서
한번 죽어야 돼요. 지금 죽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응?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은 물을 통해서 죽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게 이제 새 에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천국의 그 성전이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